하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용인시에 위치한 곤충 카페에 왔는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생물도 볼 수 있을 뿐더러 맛있는 음료수도 먹을 수 있는 그 곤충 카페입니다. 자, 근데 여기 뒤에 보세요. 지금 벼가 가을이 왔다는 뜻이죠. 벼가 굉장히 무르익었는데 무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 대표님은 저랑 이제 몇 번 뵈서 알거든요. 우와, 야, 카페에 이런 게 있네. 야, 일어나. 여러분, 이제 자는 겁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 김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부탁드려요. 저 리그플레이스 대표 김영배라고 합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시 곤충 카페답게, 야, 키론. 뭐 소형급이고 아틀라스, 뭐 중형급, 뭐 기대온, 하여튼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표본이 되어 있네요. 와, 그거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독이 강하다는 왕청상사벌. 그 우리나라 장수말벌이랑 똑같이 생겼네. 무튼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 잠깐만. 카페 안에 지금 폭포가 있네요. 폭포라고 해야 되나? 우와, 진짜 많다. 선생님, 이거 먹이 한번 줘보세요. 먹이요? 네, 네, 뽑아서 주시면 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이거 그건데. 그 어렸을 때 그 뭐죠? 문방구에서 그거 하던 그거네. 추억 돋네. 이거 이렇게 돌리다가 이거 살짝 멈춰서 흔들리면 더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안 통하겠다. 나이스. 열어버려. 자, 지금 저기에 애기가 주고 있어서 저 여기서 주려고요. 이렇게 치면 오거든요. 우와, 진짜 온다. 제가 조금씩 줄게요. 와, 여기 있는 애들은 주말마다 엄청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진짜 너무 추억 돋는다. 여기는 아마 장수문댕이 애벌레나 사슴벌레 애벌레 같은 것도 분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튼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좋긴 좋은데 저는 저쪽에 이제 체험장이 있어요. 저쪽에 가서 다양한 소동물이랑 아마 파충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 이게 슈퍼미럼도 있네. 역시 미럼 사장님. 자, 그리고 저기 체험장이 또 있는데, 어우, 저기 애기들도 많고 가족분들도 평일인데도 많이 오셨네요. 와, 귀여워. 야, 너는 있냐? 딱 봐도 암컷이다. 너무 이쁘게 생겼다. 되게... 얘만 수컷이에요. 아, 진짜요? 네, 얘만 수컷이고 나머지 다 암컷이에요. 너무 이쁘게 생겨서 속아버렸네. 아, 이 친구도 이렇게 다 순한 거죠? 네네, 순한데 먹이그릇 없으면 잘 안 와요. 아, 너네도 아는구나. 야, 이런 식으로. 아, 지나가려고 보니까 지금 먹일 중인데. 어, 안녕. 엄청 먹는다, 엄청 먹어. 친구야,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힘든 것 같은데. 귀여워.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야, 이런 식으로 직접 와서 주스도 있고. 그걸 거의 뺏겼습니다, 사실은. 야, 그리고 거북이도 설가타랑 체리애드랑 있는데 너 먹을 거니? 이 체험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오, 먹는다. 두고 갈라 했는데 여기에 넣어줄게. 일로 와, 먹어. 옳지, 옳지. 얘네들도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야, 진짜 얘네들이 네. 엄청 먹성도 좋고 엄청 키우기도 좋은 친구들인데 역시 여기서 이제 육지거북이한테 먹이를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바로 먹어. 너가 1등. 옳지. 이렇게 육지거북이까지. 아, 그리고 양도 있네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게 바로 쉽입니다. 쉽. 이런 쉽. 자, 그리고 내부로 들어오면은, 어우, 토끼가 있어요. 오, 얘 엄청 귀가 엄청 크네. 이런 토끼도 처음 보네. 자, 무튼 여기에, 와, 육지거북이도 있고요. 그리고, 우와, 사바나 모니터.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이 친구가 사바나 초원에서 살아가는 그 무시무시한 모니터 친구인데, 또 사람 손길을 좀 잘 타기도 하고 착한 친구죠. 여기는 곤충보다는 파충류 쪽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 이구아나? 우와, 너무 이쁘다. 꼬리가 너무 이쁜데요. 약간 유로메스티스처럼 꼬리가 약간 철새처럼 생긴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충류죠. 바로 크레스트 개코인데 지금 여기 진짜 많은데요. 100마리는 넘기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게 미니 메추리알인데 여기 대표님께서 직접 산란을 받아서 부화를 시킨 아이들입니다. 엄청 귀엽죠. 저도 옛날에 한번 키워봤었는데 너무너무 성장 속도 빠르고 작고 이쁜 친구들이죠. 진짜 정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미럼을 우리 닭 친구들한테도 줄 수가 있나 봐요. 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줘볼게요. 호로로록. 얘네들이 비교적 되게 작은 사이즈거든요. 대표님, 혹시 얘네 품종이 지금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 무슨 닭이에요? 품종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미니닭이라고 해서 분양 받았거든요. 아, 미니닭. 네, 아,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크지 않은 친구들인 거구나.
제 생각에는 반려조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두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인데 바로 용인시에 위치한 곤충 테마파크입니다. 자, 여기는 곤충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와, 벌써 이런 표본들이 엄청 이쁘게 잘 되어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곤충테마파크의 팀장 정원우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잠수풍뎅이가 이렇게 좀 작은 통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자연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우와, 여기는 진짜 수액이 나무에서 나오는 것처럼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승강대 노린재 역시 자연에서 볼 수 있는데 노린재 중에서 이제 회양목 먹고 자라는 친구들이죠. 우와, 진짜 알록달록 엄청 다양한 딱정벌레들이 전체가 되는데, 이제 홍단이랑 멋쟁이 딱정벌레가 엄청 많아요. 진짜 대박이에요.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제가 우아우아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 근데 팀장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잘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몇 군데 못 봤거든요. 근데 여기 뭐 컨셉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저희 컨셉이, 네네, 제가 보시는 것처럼 곤충 하나를 전시해도 그 곤충들 실제로 살고 있던 환경을 그대로 옮겨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곤충 자체가 크게 작다 보니까 수조가 작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수조도 크게 하되 예쁘게 잘 꾸며가지고 곤충뿐만 아니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볼 수 있는 비바리움 같은 걸 많이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와, 진짜 제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오세요. 여기에는 지금 비단기랍잡이 아시죠? 여기 자연을 그냥 비단기랍잡이 서식처를 여기 작은 여기 수조에다가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 오, 뭐야? 얘 산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지금 산란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안내문도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보인다. 여러분들은 못 찾을 수도 있지만 전 찾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진짜 자연에서 볼 법한 이런 약간 경쟁이라 하죠? 이 먹이 다툼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소금쟁이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저는 좀 몰랐거든요. 와, 진짜 자연이 그대로 담아져 있다는 게 딱 여기서 보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사는 수생곤충, 이렇게 좀 대표적인 친구를 세 가지를 지금 전시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보면 티가 잘 안 나거든요. 짜라란, 물속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죠. 여기 지금 폭포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속의 폭포. 여기에는, 아, 물방개류. 여기 몇 종류가 지금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은 네 종류가 있어요. 아, 네 종류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어 있는 물방개랑, 그 다음에 좀 물방개랑 생긴 색 비슷하지만 조금 크기가 작은 동쪽 애물방개, 색깔이 검해서 검정 물방개,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물방개인 꼬마줄 물방개,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우와, 진짜 이게 그거입니다 여러분들. 흰점박이 꼬무지인데, 이야, 여기도 자연 친화적으로 느낌이 확 사네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관은 곤충 생태 체험관에 가는데요. 이번에 여기서 이제 촬영에 도움을 주실 분은요, 바로 곤충 테마파크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인상 너무 좋으시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와, 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트실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시면은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좀 공간도 있는데요. 와, 바퀴벌레가 황금바퀴라고 하는, 근데 저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페루 갑옷바퀴 등등 굉장히 다양한 표본들도 전시가 돼 있으면서도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느낌인데, 와, 이 친구다. 대한기랍잡이. 진짜 자연에 가서 한번 보고 싶은 친구죠. 와, 자, 그리고 혹시 대표님 이거는 뭔가요? 아, 예, 네. 저희가 용인곤충테마파크에서 특허 개발한 미니 생태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나비가 알, 애벌레, 범대리 또 이렇게 안에서 날아다니면서 사시사철 나비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그럼 실제로 여기 애벌레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여기 안에 애벌레도 있고 번데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미니관 자체 안에서 여기 보시면 저기 호랑나비 애벌레. 여기 있다, 찾았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구는 아니고 육식하는 풀벌레인데 긴날개열치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오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와, 요거는 그 아닌가요? 예전에 이제 어릴 적 아버님들이 많이 식용으로 썼다는. 미안한데 맛있겠다. 야, 그리고 다양한 곤충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도둑개라고 하잖아요. 이제 집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친구들이랑, 오, 레오파드 게코도 안에 있고, 오, 저기 안에 있네. 파충류도 있고, 절지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두꺼비? 아, 두꺼비, 우리나라 토종 두꺼비인가? 하여튼,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와, 이거 뭐야. 아, 이런 것도 볼 수 있구나. 아파트. 야, 이게 보시면은, 장풍뎅이 전용 상태에서 번데기가 돼서 우아할 수 있는 거를 관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야, 그리고 지금 대표님께서 이게 뭘 하고 계시는데, 이게, 대표님, 이거 뭐예요? 이게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는 물레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여기 보시면, 우와. 네, 여기 누에고치가 있고요. 아, 이거 누에고치. 예, 네, 우리 옛날 명주실 만든 비단이에요. 여기 지금 사슬이 좀 해서 이렇게 따라서 실을 담그는 거예요. 와, 이게 지금 누에고치에서 나온. 예, 네, 비단.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있습니다. 거미줄 아니고 누에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실내 정원 안에 또 수생곤충을 위한 이런 작은 둔벙이 있는데, 이곳에는 에반딧불이랑 뭐 하루살이, 장수점절이, 뭐, 우와,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이런 생체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을 해 놓으셔서 여름, 가을, 겨울 등등 사계절 동안 오셔서 구경을 하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우와, 발견했다. 여기 지금 밑에 숨은 한 마리가 있는데 저기 군붕어거든요. 군붕어 치어가 자연스럽게 이런 곳에서 번식이 돼서 이제 살아가고 이제 자연적으로 다 이게 순환이 되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놓으신 거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여러분들 용인시에 있는 곤충 테마파크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놀러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뵐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아이고야, 정수야, 뭐하니? 이거 젤리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젤리를 엎어버렸네. 장수가 이렇습니다, 여러분.